자, 볼게요.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둘다 주어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걸로 나타냈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계렴이랑 조금 비슷하면 돼요. VING가 됐건 투부정사가 됐건 가주어가 될수 있고 진주어가 될수 있는 형태거든. 근데 미국 애들이 기본적으로 가주어라는 문장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투부정사는 대절 자체가 문장 앞에 오는 걸 싫어해. 근데 우린 이거를 그냥 문장이 길어서 앞에 오는 걸 싫어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중에서는 그나마 쓰이는 것은 동명사를 조금 더 주어 자리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험에서 나올 때는 투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뭐 VING 형태가 나와 있지 않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 한글을 조금 구문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구문 분석 바로 해 봅시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될까? 보어고요. 그리고 동사죠. 맞아. 그런데 어떤 좋은 단계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첫 번째 단계래요. 그래서 여기서 AM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문장 내에서 지금 은는 이라는 거 밑에다가 주어로 잡아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깨닫는 것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장 성분을 구문 분석을 했어. 그럼 문장 성분이 이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목적어 형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고 보어가 들어가고 뒤에 am이다라는 형태는 잡아야겠네. 맞아.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단어. 깨닫는 것이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뭐야? realiz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럼 우리는 이 문장에서 realizing을 먼저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그 다음에 오는 뭐야? 목적어 자리예요. 요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의문사로 시작됐겠네. 그럼 조심해야 될건 뭐예요? 어순이죠. 그래서 what이라는 녀석이 먼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주어가 뭐겠어? 편견들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prejudice가 있네. 그리고 are이라는 녀석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뒷문장에 와야 되는 거는 그 다음 거. 여기까지 해결했으니까 동사 자리네. 그럼 뭐야? 동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 우리는 수일치 뭘로 해준다? 단수 취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을 쓴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is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A, first, step이 보어고요. 우리는 뒤에 뭐가 필요해? 수식어고 다른 녀석이 필요하네. 어떤 거죠? To understand. 미안해.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네. 얘 굿이 들어가네. To understanding others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뒤에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구문 분석할 때 뭐뭐 하다에다가 동사라는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글 구문 분석할 때랑 영어 구문 분석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했어, 쌤은. 왜냐하면 한글을 봤을 때는 늘이라는 개념이랑 이라는 개념이 주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글 구문 분석할 때 나는 이 위에다가 주어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를이라는 개념은요, 목적어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목적어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도 이 위에다가 주어 표시했고요. 그리고 단계라고 했을 때 뒤에 보어 표시 뒤쪽에 맞춰준 거. 한글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자리에 맞춰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좀 볼게요. 일단은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죠. 우리가 투부정산도 그렇고 VIND도 그렇고 뭐야? 부정어가 될 경우엔 not 또는 never이 온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고요. 동명사나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로 not 또는 never이 오고 뒤에 VIND가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부정어에 대한 거는 이제 not과 never이 앞에 붙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한 가지만 조금 더 하자면 의미상 주어라는 개념이 있잖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적었어? for 또는 of 오고 위에 명사 오고 투부정사 오는 게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그러면 동명사는 의미상 주어가 없을까? 아니죠. 있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써야 될까? 소유격 또는 목적격. 즉 예를 들어서 he라는 기준으로 하면은 his 또는 him이 되고요. I라는 기준으로 하면 my 또는 me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된다고? 의미상 주어가 된다. 이해됐어요? 의미상 주어가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 3번 문장을요. 구문 분석해 보시고요. 한번 어법상 틀린 곳이 뭔지를 한번 찾아 봅시다. 정말 더러운 문장이다. 못하겠어? 아니지. 난 답을 안 보여줬지. 틀린 거 찾았어? 그거 물어본 거. 틀린 거 아직 못 찾은 사람? 안 돼? 내가 지금 더럽다고 한 이유가 하나야. Responding부터 terse까지가 뭐야? 주어야. 주어야. 동명사가 주어고요. 여기서 잘못 써보면 have를 바꿀 수가 있는데 have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구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어고요. 리스폰딩을 꾸며줍니다.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요. 뭐하고는 한 후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차례를 끝내고 난 후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요. 여겨진대요. 뭐로써? Having devoted none of the attention. 충분히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여겨진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야? Responding이 주어예요. 따라서 are이 뭘로 바뀌어야 돼? is로 바뀌어야 되죠. 자, 여기서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devote A to B는 뭘까요? A를 B에 쏟다. 즉, 여기선 쏟는다라는 얘기는요, 헌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어서 be considered as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서 자, 그 다음 거. 4번. 한글 구문 분석해 보시고요. 해 봅시다. 그냥 이거 써보고 있어. 왜? 왜? 뭐야? 너다 했어? 낙서하는 걸 보고 있어. 응? 웃는 표현이야. 해도 돼? 다 했어? 자, 지금 문장에서 쌤이 여기 것은에다가 다시 한번 주어 표시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문장에 올수 있는 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뭐가 와야 돼? Recognize가 와야 돼요. Determining에 속지 마요. 근데 여기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어형 변화 가능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뭘로 써야 돼? Recognizing으로 적어야겠죠.
그리고 뒤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겠네요. 그 목적어가 뭐야? 강점과 약점을 이래요. 그러면은 your strengths and 위크니스가 되겠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뭐,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become이 없으니까 비동사밖에 없네. 근데 얘왜 냈을까? 왜 비로 냈을까? 싫지. 위크니스로 끝나니까 R로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누가 주어야? 동명사가 주어니까 is로 적어야 되겠죠? R로 적은 사람 있어? 없지.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The key. 핵심이죠. 뭐 하는데? To determining 뭐를? A suitable career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이 나가면 16, 17, 18, 19. 왜? 나 지금 동영상 끝냈는데. 너 그러면 진짜 개념 전부 다 적게 할 거야? 16, 17, 18, 16, 17, 18, 19까지 했는데. 만약 오늘 수업 나가게 되면 아마 거의 19까지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섞어서 데일리로 내볼까? 왜? 전부 다 섞어서 내볼까? 개념을 전부 다 정해줄게.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험을 볼 때는 어떤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학교 시험에서. 괜찮지? 찬이 동의했지? 끄덕끄덕했어. 반항해? 야, 뭘 죽을 수도 있어. 나랑 내가 해주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해주는 게 있는데 총 7문제 중두 문제를 내가 해줘. 나랑 같이 해주잖아. 알았어, 화이팅해. 나는 얘기했어. 화요일날 할시 그 발산중학교 애들이 그 얘기를 했어. 카누 쌤이랑 수업을 하면 숙제는 겁나 많은데 어떻게든 하게 된대. 그래, 그럼 할수 있겠네. 하자. 자, 렉스 7 봅시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라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시는 뭐랑 뭐예요? 첫 번째, 지시, 대명사. 두 번째, 지시, 형용사. 세 번째, 접속사. 네 번째, 관계 대명사. 요네 가지 중에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신 누구일까요? 접속사 대시예요. 따라서 문장에서 뒤에 문장이 어떻게 와?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즉 어떤 문장이어야 돼? 완전한 절이 오게 돼서 문장에서 기본 구조는 형식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주어, 동사 하는 것은이라고 할 거예요. 주어, 동사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는 가 동사하는
것은으로 해석이 될 거라서 요 은이라는 걸 보고 또 주어를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문장 내에서 결국은 여기가 주어가 또될 거고요. 동사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목적어 또는 목적격 보어까지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접속사 대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녀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어디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였어요. 맞아? 주목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명사절이라는 녀석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자리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길어지죠. 짜증나죠.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대수로 보이긴 하지만 요 녀석의 특징은 뭐야? 뒷문장이 주어 동사 또는 동사 목적어, 즉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자, 그러면은 1번, 2번 한번 구문 분석 빠르게 해보시고요. 한번 찾아봐요. 아, 한 가지 참고로 더하면은 접속사 대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은 단수 취급, 복수 취급, 성호. 접속사 대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채영이는 여행가도 부럽다. 정원이도 여행가도 부럽다.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싫어. 수업 끝나고 가면 되지. 왜? 뭐가 불편한지. 오늘 저녁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오는 중. 그러게요. 응. 하루 할수 있어. 귀찮아서 안 하고 힘들어. 나? 여수. 여수를 되게 많이 가고. 부산은 가봤고요. 여수를 안 가봤고. 태안도 가봤고. 제주도도 가봤고. 제주도 진짜 많이 갔지. 작년인가 재작년에만 세 번만 가봤어. 근데 거의 하루씩 짧게 있었어. 다 했어? 제주도를? 편차 갔어. 수학여행이 아니라. 어차피 당일치기로 유심히 편차 갔으면 제주도로 된 거? 세상 되게 좋아졌네, 이 생각했지. 수단이 없어졌지. 다 했어요? 아직 다 못한 사람. 자, 첫 번째 문장 좀 볼게요. 지금 문장에서는 주어가 뭐야? Many people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동사가 say래.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좀 봅시다. 아, most people은 말한대요. 지금 목적어 절이거든. 근데 뒤에 문장 볼게. 스마트폰이요. 어떻다고? One of greatest modern invention이라고 돼 있어서 복수, 아, 보어 나와 있는데 여기 표현 하나만 좀 정리하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요게 좀 포인트야. 복수 명사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최상급한 복수 명사들 중 하나라는 표현이라서 유 녀석이 또 주어에 올 때는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장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완전한 문장으로 왔어. 자, 그럼 여기서 what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야 될까? what이라는 녀석은 뭘까? what은 두 가지로 쓰이죠. 첫 번째, 의문사. 의문사로 쓰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간접 의문문으로 쓰여요. 따라서 what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로 쓰였을 경우에 다른 녀석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요, 어순이라서
어순은 뭐가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돼요. 즉 평서문의 어순이 돼야 되고요. 이 was이라는 녀석이 올 경우에는 뒤에 올수 있는 게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게 돼서 이 was이라는 게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또는 주어랑 동사의 형태가 오면서 의문사가 목적어나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할 경우가 있어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왓은요, 뭐가 있어? 내가 하나 해줬잖아.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관계, 대명사, what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의 이름은 조금 유별나. 뭐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what이랑 같이 쓸수 있는 게 the thing, which 또는 that이 돼요. The thing which 또는 that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요, which부터 뒤에가 어쨌든 앞에 있는 띵을 꾸며주는 수식어 자리고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더 띵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선행사를 포함했다라고 하고요. 얘는 관계대명사의 성향이랑 똑같이 따라서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가 오거나 동사 목적어가 오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얘는요, 선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대명사는 안 되는데 요 녀석만 뭐가 가능하냐면 명사 역할이 가능해요.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두 가지 모든 경우를 봤을 때 공통점은 뭐야?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 주어, 동사, 보어가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야 돼? 대수로 바뀌어야 돼요. 뒤에 거는 너는 아마도 발견할 것이래요. 뭐로부터? 전문가로부터. 근데 그 전문가가 뭐야? Whom you could benefit from a team building activity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뭘까? 여기에서의 구문 분석은 어떻게 될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가 않아. 완전해. 전치사 뒤에 목적어도 있어. 그러면 얘 대수로 바꿔줘요?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자리? 문장 성분에서. 뭐라고 적었어? 찬이는? ATM이라고 적은 사람? AM이라고 적은 사람? ATM이라고 적은 사람 있어? AM이라고 적은 사람 있어? 그럼 뭐라고 적었어? 안 적었다, 손. 윤지는? 맞아, 목적어야. 목적어야.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요, 원래 이게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휴씨. 요 녀석이 목적어 자리야. 근데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뒤쪽으로 빼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해석 자체를 무엇무엇을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팀 빌딩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뭐 팀을 만드는 활동에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문가에게서 발견할지도 모른대요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대절이 조금 길어질 경우에 목적어에서 뒤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 예시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법 문제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뒤에 뭐가 있어? whom이라는 게 있고요. benefit하고 from 사이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충분히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여긴 수식어구 자리가 아니라요. 뭐냐면 목적어 자리가 돼야 돼서 대절이 와야 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3번 해보자. 했어? 못하겠어, 또. 됐니? 한번 구문 분석 좀 확인해 볼게요. 자, it seems that 이것은요, that 이야기한 것처럼 보인대요. 뭐한 것처럼 보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들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래요. 그래서 문장 성분 보니까 it이 주어, seems가 동사고 여기서 it은요, 뭐 주거지 설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인칭 주어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보어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얘는 사실은 이때는 비인칭 주어로 봐야 된다라고 쌤은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뒤에 문장에 보어 자리가 되네. 맞아?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선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가 들어왔네. 그럼 완전한 문장이지. 뭘로 바꿔야 돼? 위치를 대수로 바꿔야 되고요. 이거 문장 같은 의미가 이거 또 다른 서술형이거든. 요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seem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까? seem to 부정사.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거는요 해석이 주어가 to be 한 것처럼 보이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만들어 봐. 했어? 뭐라고? 주어살이 뭐 적었어? 이 적은 사람 손. 이 적은 사람 손. 여민이는 뭐라고 적었어? 주어살이 아예 못 적었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와야 되는 주어는 it이 아니라요. The most way, 뭐 happier까지 오고요. seems to treat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 문장은요, 오히려 역으로 나올 거야. 지금 여기서 주어진 문장이 나오고 이거를 it seems that 절로 바꾸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장이 같다라는 거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앞에 부분에서 the most부터 happier까지 앞으로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 문장 내에서 미안해 요거를 하는 게 낫겠다. 요게 요 앞자리로 요렇게 왔고요. 그리고 seems라는 단어 그리고 요 treat이라는 단어가 이어졌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진행할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친구랑 나도 우리 영상 보면 다른 친구들
이거는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디자인 같은 게 있어. 이거 디자인 좀 그래. 그냥 치마 치우려고 사용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거 풍경이 그거 찐공원도 있었고 풍경이 있어. 이런 아이들이 아니 근데 그런 다 스킬이나 이런 거 위주로 기회를 준다. 이게 진짜 비싸고 진짜 튀겨. 근데 눈이 흔들지 않았다니까. 자, 3번 문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한글 구문 분석을 조금 먼저 해봤는데, 봐야 하는 장소들 중한 곳이 주어가 되고요, 보어가 빅벤이 되고, 것이라는 것 자체가 동사가 돼요. 근데 문장에서 was 빅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로 적을 때 주어하고 수식어고 동사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녀석이 어떻게 돼? 빠질 수 있게 되네. 그럼 우린 뭐만 잡으면 돼요? 요 녀석만 잡으면 되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절이 들어가겠죠. 근데 장소들 중 하나래요. 그럼 뭐예요? One of the, one of the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Places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봐야 하는 이에요. 근데 그 봐야 하는 게 뭐야? That they had to
C라고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to C라고 할 경우에는 that they had가 빠져요. 그럼 남아 놀잖아.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수식어로 어차피 여기도 들어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까? 1번 해봅시다. 한글 분석한 거좀 확인해 봐요. 좀 복잡하기는 한데. 자,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사실 있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고 대절 안에 있는 동사 보어가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요 녀석이 되겠죠. 순서를 다시 정리했어. 그래서 한글 순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순서로 돌릴 경우에는 am이 돼 있고 그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니까 주어는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주어는 성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줬고, 그리고 일으킨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result in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시 한번 뭐야? 진보를 이라고 해서 social progress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았어. 지금에서 보면 이제 더 expectation, a growing 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어서 조금 쉬운데, 이것까지 쪼개져 있으면 이제 그때는 정신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테스트 3번. 2번 해봅시다. 자, 됐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주어는 운동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었어? exercise가 있네요. 그럼 exercise를 먼저 넣겠죠. 그런데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이 또 such as 여기 이렇게 잡혀져 있네. 그런데 뭐부터 먼저 와야 돼? cycling and running, such as cycling, running이 뒤에 오면 되겠고요. 동사는 뭐겠어? 왜 이걸 붙여줬지? can relieve가 그냥 이쁘게 붙으면 되겠네. 뭐를요? 스트레스를 이라고 적어줘서 마지막에 스트레스 여기 그냥 마지막 그대로 쓰면 되네. 땡큐네. 고맙지 않았어? 그러면 18 봅시다. 동격을 나타내는 구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었어. 잠깐만. 18안 넘어가도 되고 여기서 한 번만 조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어디 문장이야? 이 문장에 나와 있던 expectation과 여기 있는 대시 결국은 동격을 나타내고 있는 접속사 대시예요. 지금 봐서 알겠지만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나와 있잖아. 이럴 경우에 수식어 역할처럼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동격을 나타내는 구문들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 했던 접속사 대신요. 일반적으로 대시라고 했을 때 조금 동격을 나타내는 대신요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expectation, 뭐 fact, 뭐 이런 단어들 뒤에 나오면서 이제 대시 붙으면서 둘은 아 동격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요. 뒤에 문장이 어떻다라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왜? 접속사니까. 접속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브라는 녀석이 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명사가 왔고요. 오브가 오고요. 명사가 오는 형태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the fact of 뭐라고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수식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of의 예시는 이렇다. 자, 그럼 빠르게 1, 2, 3번 구문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틀린 부분만 빠르게 수정해 주세요.
일단 구문 분석을 다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거좀 볼게. 와이키키 해변과 One of the famous places가 동격이에요. 그리고 you saw in a movie는요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네요. 1번 같은 경우. 근데 2번은 볼게. 2번을 보니까 루머예요. 루머라고 했는데 어떤 루머예요? 조슈아라는 애가 지난 시험에서 무슨 뜻일까? 컨닝한 거잖아. 속이다, 컨닝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했다라는 루머가 시작됐대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 주어하고 서술하고 들어가는데 목적어가 안 빠져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접속사 대수로 바뀌어줘야 돼요. 동격의 접속사 대시예요. 자, 그리고 3번 혹시 encountering을 바꾼 사람. 얘를 encounters라고 바꾼 사람. 없어? 왜 없어?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이거 안 돼? 얘 인카운터에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왜안 돼? 모르겠어? 세령이는? 모르겠어? 자,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는 문장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동사 앞에다 집어넣으면 해석이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적용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찬스가 마주치는 것이야? 마주치는 것, 마주쳐? 마주치는 행동을 해? 즉, 얘는 선행사가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는 뒤에 동명사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오브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데 다 맞았어? 오브라고 쓴 사람 손? 오브라고 안쓴 사람은 뭐로 썼어? 맞았다라고 했어?
야, 그러면 문장 이렇게 되잖아. 아, 이렇게 했지. 대부터 스몰까지가 수식어 동격 이렇게 해서 그냥 명사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이 한국의 산들에서 곰을 마주치는 것은 매우 작다. 작은 기회다. 실제 기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면. 이해됐어? 지금 만약에 요 부분을요. 요렇게 해서 동격으로 본 거라면은 해석이 그렇게 보인다. 이해됐어? 그래서 어법이라고요. 됐니? 나곰본적 있다. 야생 곰 봤어. 미국에서 펜션을 놀러 갔는데 차 이렇게 주차한 곳 있는데 이제 쓰레기통이 옆에 있었어. 뭐가 쓰레기통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보니까 반달곰이야. 그러니까 그 반달곰만 아까 그큰 그리즐리 이런 거 말고 작은 곰 있잖아. 약간 그런 곰이야. 그래갖고 우와 곰이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2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구경하기 시작해서 경찰 불렀거든. 근데 이 곰이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네. 왜? 배고파서. 근데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 이제 곰이 도망가잖아. 나무에서 뭐가 스르르 내려와. 새끼 곰이 내려오는 거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구경을 나갔더라면 난 뒤지는 거야. 새끼를 지키려고 나랑 맞짱 뜨려고 할 거냐. 근데 내가 곰은 못 이기지. 내가 무슨 그거 뭐야? 그 일본 그거 뭐냐? 가라데 아닌가? 극진 가라데를 연수한 건 아니잖아. 동물하고 맞짱 뜰순 없잖아. 그치? 구경 나가려고 했거든 실제로. 그리고 다 말리는 거고. 왜 조그만한데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새끼가 있었어. 뒤질 뻔했어. 곰을 실제로 봤고요.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동물을 봤어. 독수리도 봤고요. 독수리도 어디서 보셨어요? 독수리는 미국의 그거잖아. 나라 동물이잖아. 정말 많이 날라댕겨. 기절기죠. 아니, 되게 높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진짜 많아. 그리고 가장 많이 본건 이제 청설모 되게 많이 봤고요. 오소리도 봤고, 패럿. 족제비, 야생 족제비도 봤고, 나 뱀도 봤어. 아니 주차장에 실이 빨간 색깔이 너무 이쁜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봤지? 이 새끼가 움직이네. 그러니까 애완용 뱀이었던 것 같아. 그것도 봤고, 사슴도 많이 봤고요. 사슴도 되게 많이 봤고, 너구리도 봤어. 저도 옛날에 아파트 단지에서 더 보고 봤어요. 난 스컹크도 봤어. 야생 그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거 지금에 스컹크 방구 냄새 관련된 거 있거든. 유일하게 나만 맡아봤어. 정말 이상해. 스컹크 방구 냄새도 맡아봤어. 별로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지. 그리고 너구리도 봤고 이게 내가 주거지에 사는 건지 동물원에 사는 건지 막 그런 헷갈릴 때가 있었어. 곰은 진짜 역대급이었어. 곰 사진 찍은 것도 있을걸? 예전에 싸이월드에 올려서 있던 것도 있었어. 주지? 귀찮아. 응. 싸이월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2000년생은 원래는 페이스북보다는 싸이월드가 인기가 더 많았어. 그래서 내가 고3 때부터 나는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사촌 누나들이랑 하려고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했었지. 그게 2007년도부터 페이스북을 했었다가 인스타도 되게 오래전에 했었는데. 되게 오래전에 했었어. 싸이월드가 추억이죠. 싸이월드 갬성이라는 게 있어. 그 갬성이 이제 추억이지. 들어가지 않아. 아이디 살아났다는데 안 들어. 응, 있어. 응, 복구됐어. 응.
사이월드를 안 했을 거 아니야, 니네는. 그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응. 너네는 카카오 스토리는 했니? 이상하게 내 친구들도 애가 생기면 카스를 하기 시작하더라. 왜 결혼하면 카카오 스토리를 원래 할거 애가 생기면 하는 거야? 젊은 애들도 하더라고. 좀 이해가 안 가. 거기까 부모님들 많이 하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거를 내가 알아냈지. 본디. 너 본디 해? 몰라. 나는 그냥 여자친구가 만들던데. 뭔가 초대를 해달라고 초대를 해갖고 뭐야 하고 깔았더니 이제 뭘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아바타를 만들어주고 방을 꾸미더라고. 근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갔어. 이거 왜 하지? 왜 하지? 그거를 뭐가 재밌어? 아, 모르겠던데. 아니 근데 심지어 내가 그걸 만든 다음 날그 발산 중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이제 내가 본가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는 나한테 봉기에 좀 친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걔가 인스타를 알고 있었고 아 인스타 알았어 아니 인스타 말고 본디어 이런 거야. 너씨 어떻게 알았냐 이거. 왜냐면 내가 그게 이제 연락처를 동기화를 하면은 다 친구가 되잖아. 근데 이게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될것 같아서 난안 했단 말이야. 근데 걔가 친구를 등록했는데 근데 어제는 고등부에서 말했더니 하는 애가 있어. 걔가 또 친추를 걸어놨네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이걸 왜 할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하나 좋은 거 있어. 그 보트 타고 돌아다니는 그건 약간 멍 때리기 좋더라고. 그건 멍 때리기 좋은데 그 말했던 발산 중에 걔는 본디 하면 안될것 같던데. 들어갈 때마다 집구조가 바뀌어 있어. 거기서 집도 있어요? 집이 있어. 집구조가 바뀌어 있고 캐릭터가 자꾸 바뀌어. 그걸 왜 하는 걸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냥 메타버스야. 본인 아바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바타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녀석들이 그런 거에다가 이제 런칭을 했다. 아니 씨, 내가 현실적으로 루이비통 옷을 못 입고 다니는데 걔를 루이비통 옷을 입히면 뭐해? 게임에서 이제 옛날에는 현질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게임에서 현질을 하려고 하는데 캐릭터 스킨을 사려고 한 2, 3만 원 하더라고. 겁내 비싸던데? 2, 3만 원이면 그래도 티한 장은 사잖아. 저도 하는 게임인데 VR 입장을 뽑으려면 10만 원 들어야 돼요. 아우 씨, 난 이제는 그런 짓은 못하겠다. 옛날에 그래서 VR 입장 해보면 못 봤던 것 같은데. 예전엔 나도 했었어. 자, 테스트 1번 해볼게요. 테스트 1번. 뭐가 가장 어려울까? 특히 학원 2번 해보죠. 이렇겠지. 맞아? 아니야? 뭐 틀려서 지금 고친 거 아니야?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어하는 목적어 푸틴 목적어 아 걔를 주어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동사로 보고 여기까지가 자, 문장에서 주어 자리는요, pudding부터 sleep까지가 주어야. 자, 지금 볼게요. 여기서 once work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work야. 근데 그게 뭐야? 요렇게 되거든요. 친구들, 가족들, 연결사,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누구 앞에다 놓는 거냐라고 했더니 누군가의 일을 친구나 가족이나 뭐잠 앞에 이렇게 놓는 것은요, maybe sign 신호일 수도 있대요. 어떤 신호일 수? 아 미안해, 프레임워크에서 ahead 뭐뭐 앞에 놓는 거지. 친구나 가족이나 잠들보다 앞에 누군가의 일을 놓는 것은요, 즉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요, 아마도 신호일 수 있대요. One has become a workaholic이라고 돼 있어요. 일 중독에 빠진 신호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문장에서 of가 들어가 있는데 뒷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와 있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대시 돼야 돼서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바꿔줘야 돼요. 사실 시험 기간 되면 사람들을 안 만나거든. 어? 만날 시간이 없어. 만날 시간이 없어. 거의 보통 시험 기간 되면은 새벽에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 날도 늦게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그냥 쉬고 싶어. 근데 일요일 날도 결국 자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아 근데 그거는 워크홀릭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너네 자료 못 줘. 평가하려고요? 자, 볼게요. 4번. 뒤 영적 4번 해보자.
자, 한글 구문서 해봤을 때 우리부터 기록된다는까지가 이제 결국 동격을 나타내고 있는 녀석이고요. 사실이 뭐예요? 주어고요. 충격적일 수 있다가 동사야. 근데 by website는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그럼 저 문장 내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 먼저 주어가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the fact가 나오고요.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our personal and private information이 뭐야? 문장 내 안에 있던 주어였죠. 그래서 따라서 뒤에 동사는 here is recorded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이게 한글 분석도 하면 늘더라고. 계속 하면 늘더라고. 배고픈데. 6번 해봅시다. 자, 문장이 대열 구문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주어는 뭐야? 뒤에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뒤에 바로 넣어줬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래? 스마트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래.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가 스마트폰이 되고요. 영향이 목적어, 미칠 수 있다가 동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라는 표현이 서술어인데 요 단어는요, 지금 주어졌죠. 그래서 문장 순서로 해보니까 주어가 먼저 나와야 해서 지워버렸네.
스마트폰이 먼저 와야 되고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동사가 되기 때문에 can have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negative effect까지가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목적어인데 남는 단어가 전치사였어. 그래서 지금 서술어구 자리로 전치사 하나만 적어주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몰라? 어쩌라고? 왜 30분 더 해줄까? 뭘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뭘다 해? 다음 주에 총괄 테스트 보잖아. 총괄 테스트? 배열이야? 응? 배열만 있어요. 한글 구문 분석하시고 배열하시는 거예요. 전이랑 똑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두 개로 나눠보죠. 1차랑 2차.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나눠보잖아. 맞아? 그래서 1차는요, 앞부분에서 나와요. 교재에서. 2차는요, 처음 본 문장을 만들었어요. 내 마음. 너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좀 보여줘. 아니야, 할수 있어. 야, 배웠으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문장에서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응? 난 그렇게 안 한다라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응. 그렇게 할 거야. 알반만. 네? 알반만. 근데 X반은 우리 아니 총 문제는 10문장이에요. 각각 시험이. 근데 X반 친구들하고 알반 친구들하고 조금 나눴어. 알반의 2차 시험에서 10개 문장이 전부 다 다르고요. 교재 없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X반은 다 교재 없는 거. 두 번째 시험. 다였어요? 응? 다 없는 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다 없는 거. 10문장 다 우리가 책에서 보지 않은 건데. 근데 배웠던 어법에서는 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이 해줘야지, 당연히. 너네가 배웠던 어법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해줘야지. 똑같아요. 그런데 X반은 10개 중에서 2개 지문만 애들이 안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왜요? 저희가 무슨 의견을 냈죠? 다른 알반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대. 총괄 시험은 좀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두 개를, 그럼 1, 2차 둘다 따로 센 지문을 줄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만 한 건데 두개다 해줄까? 화요일 오후 목요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제 절반으로 나눠주잖아. 뭐라고? 총괄시험 보고 나서 끝나지? 그게 마지막이에요. 총괄 시험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간고사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너네가 방학 기간 동안 배웠던 어법에 대한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저 중어라서 전에 좀더 생각 안 나는데. 돼. 우리 지금 영작 수업하면서도 구문 분석하고 한글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그치? 목요일날 끝나. 근데 저희 다 언제 응? 들어요? 저희 방학? 다음 주까지일 걸? 왜요? 다음 주까지일 걸? 그 다음 주에는 28일부터는 원래 시간표대로 진행해요. 1시간 반 수업하는 걸로. 선생님 그러면 근데 영작 끝나면 영작 테스트 이제 보는 거다 끝나면 3시간 수업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이제 방학 아닌 시간표대로 돌아가서 2시간 반.
그래서 30분은 데일리랑 단어 시험 보고, 쌤이랑 여기 강의실에서 하는 건 1시 반, 1시간 반 하는 거. 근데 솔직히 3시간 반은 너무 했어요. 3시간 반은 너무 했어요.